네, 안녕하세요. 명장TV 유튜브 구독자분들, 그리고 현재 생방송을 봐주시는 감사한 시청자, 애청자 팬분들, 안녕하십니까. 명장 예능게임 방송의 명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포켓몬스터 골드 버전, 진청시티부터 담청시티에 왔습니다. 이제 담청에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방령 사진 한번 찍자. 소름. 네, 담청 맞나 여기? 아, 진청이네요. 여기가 진청. 비전신약을 받아가시죠. 어, 다행히도 여기 포켓에 있다. 두루루루. 비전신약 누구한테 받죠? 뭐냐? 너랑 같은 정도의 나이 또래로 눈매가 사납고 머리가 길고 어쩐지 겁이 나는 소년에게 소중한 포켓몬을 빼앗겼어. 구독 안 한 놈이네. 손에는 한 마리 남아있지만 또 빼앗기면 어떡하지? 너는 강한 것 같구나. 빨리 포켓몬을 맡아줘. 이거 받아야 되나 이거? 알았어 콜. 아, 포켓몬 잔뜩 있다고? 기다려봐, 기다려봐. 누가 날 맡겨놓자. 이수지한테 포켓몬 맡기다. 심부름꾼 일단 맡겨놓을게요. 네. 아, 이거 안 돼? 아, 이거 놓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날아가 버리기. 저인가 왜 저래? 어서오세요. 누구를 맡기지? 일단 세 번째 다리. 아, 근데 아쉬운데. 물을 맡아놓자. 일단 물 하는 거니까. 맡아놓고. 어디 안 날아가죠? 단단지 한 보기라도 합시다. 네. 이 체육관 여기 있네. 네. 오케이. 자, 단단지를 얻었다는데요. 네이시. 지금 몇시야? 지금 몇시야? 지금 몇시야? 네이시요. 감사합니다. 아, 얘가 단단지예요. 이름을 네이시라고 지었네. 이제 나무 열매, 네, 가지고 있으니까. 아, 휘광기, 김밥말이 있고. 아, 배고프다. 앵콜이 있어요. 노래 부르나요 얘? 껍질의 숨기. 어허. 아니,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죠? 소지품 맞다? 오케이. 하나 뺏었어요 지금. 벌레도 아니고 거북이도 아니고. 얘 벌레로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는 벌레 모양인데 저게 뭐예요 이게? 벌레 바위예요. 아, 좀 징그럽다. 좀 벌거지. 좀 징그럽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으쉣. 갑시다. 잠깐만, 이거 필요 없는 애죠? 네시. 자, 주인이 있는 앞에서 바로 이 네시를. 네, 아니, 주인이 있는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옆에 들어가서 포켓센터에서 이 네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주인한테 혹사당한 것 같아요. 네, 좀 기형적으로 생겼죠. 놓아주다. 잘가. 잘 가라. 해변가에서 다른 친구 만나서 살아. 아, 기형적으로 방어 집중력이구나. 자유를 줬어요 저는. 네, 얼마나 좀 자유롭습니까. 스위쿤은 아직 있죠. 아, 스위쿤 꺼내야겠다. 맞다. 두루루루. 아이고. 데리고 간다. 물진상 똥개 찾다. 오케이 됐어요. 르르르르르르르. 자, 이 담청시티, 죄송합니다, 진청시티의 포켓몬 체육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 사도, 훌륭한 무사의 길을 펼친 사나이. 약부터 얻어가시죠. 어디를 가야되지? 담청시티에서 왔니? 도중에 4개의 섬이 있었지. 섬 안에는 바다의 신이 살고 있대. 어? 붉은 자라도스가 여기서 나오다 보다. 은빛 날개를 갖고 있으면 만날 수 있다고 전해들었어. 아마도 자신이랑 같은 향기가 나기 때문일지도. 누구 얘기지? 맨 아래쯤 확인. 섬 주변에 소용돌이는 바다의 신이 만들어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어. 루기아 얘기예요. 잡을 수 있나요?
나랏집. 아, 실례합니다. 너의 포켓몬 어딘가 중병이라도 있는 건가? 뭔가 심각한 일이라도? 흠, 등대의 포켓몬인가? 알았다. 그것이라면 이 약이지. 가지고 가거라. 비전 신약을 얻었다. 나의 비전 신약은 효능이 너무 뛰어나기에 아주 중증이 아니라면 주지 않는다. 스토리 90% 되면 잡을 수 있다고요? 창업 500년 전통의 진청시티 약국. 약에 대한 상담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시 탈모도... 아닙니다. 예. 저 바다를 건너왔니? 그거 힘들었겠구나. 포켓몬이 하늘을 나는 기술을 알고 있었으면 편해질 텐데. 체육관 배지가 없으면 쓸 수 없어. 너 이 마을의 체육관 관장에게 이기면 다시 오너라. 오, 얘가 주나 보다. 골드에선 칠색조가 60인가로 나오는데 루기아는 40으로 나온다고요? 아, 칠색조가 40이고 루기아 70. 모르는 게 뭐예요, 드래곤나이트님? 어? 자, 체육관 털어봅시다. 뜨르르 뜨르르르르른. 나랑 포켓몬은 뜨거운 우정으로 묶여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교포인가요? 뜬뜬뜬. 오, 김갑판 같다. 태권한 경중이가 시비를 텄다. 아, 시라소몬. 야, 시라소몬. 원래 여기서 비행 타입으로 싸그리 조져버린대. 아, 진짜로요? 풀로 조져볼까 한번? 사사삭. 아, 약하네. 오, 점프킥. 어, 풀이 밟히긴 하지.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스이쿤으로 할까요? 스이쿤? 잠깐만 심부름꾼 한번 해보자. 바꿔보자. 자, 심부름꾼! 심부름꾼! 두번 치기. 한 번밖에 안 쳤는데? 아, 심부름꾼 쓰러졌어요. 아, 심부름꾼 이름 바꿔야겠네요. 심부름꾼이 아니라 짐꾼으로, 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상태 안 좋네요. 아, 나이스, 한 방이네? 오, 아, 비행이지, 이거. 어, 두 번 치기인데 한 대 맞고 뻗었네요. 그러니까요. 끝났어? 어, 뭐야. 홍수몬, 네. 얘는, 풀베기로 한번? 삭. 아, 냉동 펀치. 아, 냉동이 힘들죠. 홍수모 오랜만에 듣는다. 아, 얘네들 중에 그게 누구죠? 그 몽키 같은 애 되게 셌잖아요. 성원숭이었나? 맞죠? 성원숭? 되게 쳐다보면 때리는 걸 알고 있었는데 되게 괴팍해가지고. 그래서 피카츄가 뭘 못해보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비행으로 날려버렸. 격투는 비행이, 왜 격투는 비행이 약할까? 왜 약할까요? 홍수몬, 시라소몬, 성원숭. 네, 얘네들 왜 비행이 약할까요? 몰래? 아이 까비. 어, 이거 못 믿는데 저거 위에. 어떡하지? 공중을 공격할 수 없, 할 수단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알통몬. 그러면 또 이제 물진상 똥개. 지구로 던졌어요. 와. 어, 근육몬. 야. 점점점. 포켓몬 기술로 밀 수 있을까? 어,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괴력을 가르치면은 밀 수 있습니다. 오는 게 아니었네. 그럼 누구한테 괴력을 얻지? 괴력? 잠깐만, 가방에 있었나요? 아닌데. 네, 좋은 밤 되세요, 쿠차님. 괴력 어디 썼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 사진이고. 아니고. 괴력 받았다고요, 제가?
괴력 누구한테 갈킬까요? 그래서 진적시티에서 저 바위 아래에 숨겨진 아이템들이 있긴 한데, 야, 아직 모르는 게 뭐예요 대체? 타는 쓰레기가 괴력 보일 수 있고, 세 번째 다리 괴력, 세 번째 다리 오케이 확인. 바둥바둥 이거 뭐죠 이거? 공격 아니죠? 잡치기 공격, 발깨기 공격, 공격 이건데 바둥바둥이 뭔지 아시는 분? 바둥바둥, 아 쓰레기예요? 오케이 확인. 됐어 가자. 아 공격 기술인데 별론가 보네. 괴력! 올라가자. 둥 둥. 아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방금. 어 성우.. 아 망키다. 풀로 한번 때려볼까 한번? 사사삭. 오 한번 더 망키 꺼내시면은 제가 물진상 똥개로 상대를 해드려야지. 어, 성우승이다. 어 사라져. 죄송하네요 여러분들 오래 보여드려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 아니야 잠깐만. 체력 회복해야겠다. 여기 아 일단 하나 올리고 가디 이름은 수호신의 가디언의 앞글자를 따서 가디라고 했다고요? 어...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단 말인가. 말해두겠지만 나는 강하단다. 단련시킨 포켓몬은 과일을 쪼개듯 상대방의 뼈도 가루낸다. 잠시 보여주마. 오, 무슨 놈 킹오 크라이! 야이씨! 어때? 두려운 생각이 들었지? 뭐라? 포켓몬이랑은 관계가 없다 이 말인가? 그건 그렇다. 그러나 이 똥막대기 같은 포켓몬 가지고 어떻게 승부를. 들어와 한번. 아 우통 벗고 계세요. 전형적인 그냥 동네 관장님. 네 스트리폼 같은데 진짜. 주장 아니에요? 아 성원숙 나왔습니다. 아 이제 세네. 타스 말고 그냥 물진상 똥개로 가. 아 급소 때리는 게 어딨어. 어허 몇 대 때리는 거야? 어? 예? 어? 에 이거 인성이 좀 바람 일으키기. 잘 가시게. 좋아. 어 좋아요. 한 번 더 가 그냥. 강챙이 나온답니다. 오 얘네 뭐야 헬스장 많이 끊어놨나 보다. 옛날에 여기서 고생 좀 했는데 망할롱의 강챙이 때문에. 아 그래요? 바람 일으켜보자 한번. 풍돈! 열려라 풍열! 효과 뛰어나네. 오 빗나갔어요. 오케이 가볍게 피해주시고 봐봐 효과 뛰어났다. 어 설마! 아 강챙이가 이래서 고생 많이 하구나. 심부름꾼 가자 한번. 물신상 똥개 잘 싸웠다. 힘내라 심부름꾼. 심부름. 씨. 짐꾼인데요 이 정도면. 심부름꾼이 아니라 지방령 가자 한번. 빙신님 어서세요. 지방령. 핥아버렸. 어 별로네. 아 와 얘 뭐야 파도 타기도 해.
설마. 설마. 어우, 세네. 어. 그러면은 뭐로 해야 되지? 어. 나 세 번째 다리 한번 가보자. 괴력을 한번 써봐야겠다, 여기서. 가라. 세 번째 다리. 비용 비용 비용. 예? 아, 물이지. 아, 물과 바위는, 예, 바위가 그냥 쪼개지죠. 아, 어쩔 수 없네. 아, 타는 쓰레기 한번 가야겠다. 예. 입날 가르기! 네, 끝났어. 끝? 끝이죠. 오잉? 이루니, 좋아. 이 쇼크 배치는 너에게 어울린다. 좋아. 사다로부터 쇼크 배치를 왔다. 때는 간디 윈디 보는 거 되고 싶, 보고 싶네. 어, 방금 뭐라 했지? 자, 지금 뭐 하늘 나는 거를 줬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01은 뭐야? 폭발 펀치. 맞을까 어떨까 모르겠다만 맞으면 절대적으로 곤란 상태로 만들 정도로 일격을 강타시킨다. 그럼 한 대 때려봐도 되나요, 관장님? 얼굴에다가. 예. 확인. 확인 너무 웃겨. 확인. 여기 뭐 바위 밑에도 뭐 있다 했는데. 저 아줌마한테.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아주머니. 예. 저 바다를 건너왔니? 그거 참 개고생. 자, 받아라. 이 비전 머신을 가지고 와라. 공중 날개를 가르치면 지금까지 갔던 장소에 일순간에 갈 수 있도록 된단다. 우리 집 남편이라면 너에게 지고 나서부터 특훈을 한단다. 요즘은 운동이 되어서 아주 좋아. 밤마다 너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배우게 해볼까요? 가방에서. 자, 진청시티 이렇게 끝났습니다. 공중날기 사용하다. 네, 오케이. 심부름꾼에게 배우기 배웠죠? 네, 여기서 이렇게 진총시티 클리어했습니다. 유튜브의 명장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방송 명장TV 채널 고정.